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로그인은 이거겠죠? 두 로그인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다가 로그인 아이디는 유저 1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복사할 거예요.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 to 로그인이죠. 그다음에 이거고. 자, 이제 입력받은 데이터는 두 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로그인 아이디. 그다음에 이게 뭐야 이거? 이그지스팅 멤버? 이거는 못하네요. 그러면은 전체 바꾸기 하겠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H 누르고 커스터마이즈 눌러서 나머지 다 체크 해제 하세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케이스 뭐 체크하시고, 요거 체크하시고, 클릭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리플레이스 누르시고, 검색이 다 됐죠? 그러면은 엔터. 됐네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제 반대로 로그인 아이디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디 없으면 당연히 입력해달라고 해야겠죠. 해볼게요. 자, 두 로그인이라고 했고요. 봅시다. 자, 그다음 맨 처음에 당연하게도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 받았으면은 안 받았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없으면? 널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디 틀린 거잖아요, 그쵸? 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뭐라고 하냐면은, 존재하지 않는 회원 정보, 로그인 아이디?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인 패스워드 입력 안 했으면은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로그인 PW 이게 뭐예요? 그쵸? 요거랑 이거는 그냥 이걸 이렇게 받았으면 더 좋았겠네요. 이거 어차피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바꿀게요, 그냥. 이렇게. 로그인 아이디가 널이다. 그다음에 로그인 패스워드가 널이다. 이퀄스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 로그인 입력받은 로그인 아이디로 회원 검색을 했어요. 근데 있어요? 있으면 뭐예요? 일단은 1차 통과죠.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패스워드가 있어요? 있으면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이 내가 아까 검색한 회원의 패스워드랑 입력받은 패스워드랑 검색 이퀄스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뭐예요? 거짓이면 뭐라고 나오죠? 이번엔 그쵸? 새로운 오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왜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요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건 뭐예요? 이 무수한 관문을 다 뚫는 거죠. 모든 가능성을 다 뚫고 온 거예요.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 안 했을 가능성, 그렇죠? 존재하지 않은 아이디를 입력했을 가능성, 로그인 패스워드를 입력 안 했을 가능성, 그게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중에서 하나라도 참이었으면 뭐예요?
이게 네 여기까지 못 왔겠죠. 네,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얘가 제대로 된 애를 입력했다라는 거니까 이제 세션에다가 쓰는 거죠. 세션이 뭔지는 제가 딱히 설명 안 드릴게요. JSP에서 배우셨을 테니까. 네, 궁금하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돼요. 요새 여러분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책으로 공부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세션 요거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거 얄팍한 코딩 사장님 요분 설명도 너무 좋고 다른 것도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네. 보는데 뭐 얼마 안 걸려요. 10분. 네. 그러니까 이분 거는 솔직히 다 보는 걸 좋아해요. 추천합니다. 네, 아무튼 자 이제 세션을 얻어보겠습니다. 세션 어떻게 얻어오냐. 세션을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원래 우리가 이제 서블릿 할 때는 리퀘스트 같은 거 얻잖아요. 그러면은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알아서 들어와요. 네,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돼요. 알아서 여기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get session http session 이렇게 하셔도 되고 더 좋은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세션 필요하면은 이것도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해도 알아서 세션을 연결해줘요. 그냥 이게 일종의 여러분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 이 함수를 실행하려면은 요 세 개 정보 들고 와라. 그러면은 고객이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럼 스프링이 이 URL 요청에 대해서 이 함수를 실행해 주는데 스프링이 보기에 뭐예요? 아 얘를 실행하려면은 요 세 개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스프링이 알아서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해서 여기다가 적절한 세션 객체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new를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되게 편하죠? 네, 아무튼 여기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쓰면 되는 거예요. set attribute logined member. 자, 여기서 이걸 객체를 저장하시면 안 되고, 세션에는 웬만하면 되게 단순한 데이터 저장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고 해가지고, 저는 번호를 저장할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성공 1이죠. 뭐라고 해요? 님 환영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s 이거는 string format get nickname 그리고 강바람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정말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쵸. 패스워드를 입력해달래요. 자, 근데 아예 없는 사람 해볼게요. 아예 없는 사람 하면은 존재하지 않는 로그인 아이디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로그인 아이디입니다를 말할 때 제가 봤을 때 요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좀 더 친절한 보고서가 되겠죠. 요거까지 해주면은 야, 너 이거 입력했어. 이런 건 없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됐어요. 이제 입력을 해야겠죠. 유저 1.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가 없다네요. 패스워드를 제가 일부러 틀려볼게요. 로그인 PW는 뭐 1234다. 그럼 뭐라고 해요? 비밀번호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대로 입력해볼게요. 유저 1 하면은, 유저 1님 환영합니다. 나왔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로그인 된 상태잖아요, 현재. 로그인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이미 로그인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위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번에 뭐예요? 세션에다가 get attribute 이거 해서 만약에 뭐라고 해요? 이게 널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이미 여기에 값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값이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로그인 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번엔 또 결이 다른 오류죠. F1234 뭐 4까지 나왔나? 44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이미 로그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그쵸. 근데 이거는 일단 로그인.